있겠네. 앞주시지 않던 그 사람이었어요. 아니었으면 좋겠는데. 미주 너였구나, 그치? 그래서 그 기억을 잃은 와중에도 의식적으로 너를 찾고 좋아. 유신은 뭘 어떻게 알아요? 나한테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나도 그 이유를 너무 알고 싶은데 이제는 들을 수가 없네. 그러니까 미주 씨도 버린 거 아닐 거예요. 그 사람. 너는 우릴 버린 게 아니야. 나중에 일이 잘못됐을 때 강호의 가족이고 연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더 위험해질까봐 이제 스스로 떠난 거야. 강호가 버린 건 우리가 아니라 지 자신이었다고. 그 애를 만난 건 바로 그때였다. 모두 차갑고 팍팍하기만 했던 나의 인생에 한 줄기 따스한 빛을 비춰준 나이. 살고 싶어. 맞아, 이미주. 예진이 서진이 강호 아이예요. 부르게 해주세요.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. 날 제가 생각나요. 넌 우리 곁에 없었지만 단 한순간도 너랑 함께가 아닌 적이 없었어.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와.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. 맞지? 네. 내가 그랬지. 한 번만 더 나 살려주면 너랑 결혼해준다고. 나는 평생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줘.